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채권은 처음에 발행할 때 이제 고정이자 주는 이제 고정금리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시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늘 정해진 이자 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채권이 또 이제 그 진화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요세 가지입니다. CB, BW, EB. 우리말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금사채, 교환사채.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것은 이제 채권의 고유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는 거라 해서 사채라고 부르고요. 회사가 이제 자금 조달 목적을 발행하는데 채권에다 주식 성격을 부여한 거예요. 주식.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이 채권자 입장에선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그 회사 뭐가 되겠어요?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주가 돼서 이제 회사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그 채권자가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사채가 소멸돼 버립니다. 채권이 소멸돼요. 주식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재무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요. 회사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회사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예, 주식 가지고 이제 그 자본금을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자산은 변화가 없어요. 부채, 예, 자본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이제 자산은 변화가 없는 거고요. 예, 이자를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일반 채권에 비해서. 이제 적게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주고 발행하고요. 그래도 투자자가 산다. 이 전환사채는 이제 대기업들도 발행하고 코스닥 이런 이제 조그만 기업들도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기업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BW도 이제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회사가 이제 BW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갖고 있으면요. 예, 이제 회사가 경우에 따라서 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추가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식을 이제 증자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증자. 그러면 그러니까 증자하려고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BW 갖고 있으면 여기 이제 비율이 있어요. 신주인수권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 비율만큼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약을 하지 않고도. 그러면 이제 사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BW 사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그 회사 증자분을 일정 비율만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주 역할도 하게 되겠죠? 채권도 그대로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돈이 필요하고 사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 재무구조가 부채는 변화가 없는 거고, 예, 자본금은 늘어나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또 예, 그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자산도 늘어나고. 교환사채는 조금 특이한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발행회사인데 앞에 그두 가지는 발행회사 주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건 발행회사 주식하고 무관합니다. 발행회사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주식 그걸로 교환해주는 교환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교환사채를 발행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으로 교환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산으로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교환해주겠다 이렇게 발행 시점에 정해놓습니다. 뭘로 교환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그걸로 이제 의사표시하면 교환할 수 있어요. 싫으면은 그냥 채권 만기 돼서 그냥 원금 이자 받으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채 소멸되고요. 그러면 회사 갖고 있는 그 현대차를 줘버렸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자산도 감소하고요. 예, 중요한 거는 회사 자본금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불변. 이런 식의 특징이 있고, 요세 가지 중에 이 발행회사 기존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발행할 수 있는 게 교환사채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두 개는 그 회사 주식과 관련돼 있어서 채권자가 주주가 될수 있죠. 그래서 예, 민감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자기 지분이 흔들리니까. 요세 개, 형제지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서 차이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전환사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환사채 발행하는 기업은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하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그룹들 있죠? 예, 그룹들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건 신문기사인데 좀 오래됐지만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우량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건 예, 그 재벌 자기 자식한테 2, 3세한테 예, 경영권을 이제 물려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를 이제 싸게 발행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그걸 주식으로 전부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재룡 씨가 이제 지분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거지만 정상 시장에서 예, 판단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CB를 매입한 거냐? 너무 헐값에 발행한 거 아니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두 번째 기사인데요. 자, 우리나라 한때 코스닥 기업들이 CB를 엄청나게 발행했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하는데 그것도 해외 CB를, 해외 자금을 조달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공시가 뜨면 잘 모르면요. 아, 외국에서 투자한 거니까 이 기업이 굉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죠. 야, 그래서 뭔가 무슨 재료가 있나 보다. 그래서 주가가 좋을 때는 상한가 세 방 칩니다. 이렇게. 이게 호재가 돼가지고.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 몇 개월 지나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요. 지금 예, 그 코스닥 기업 중에서 한 반이 지금 보면 다 문 닫았어요. CB 발행한 기업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 채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게 좋습니다. 경영 간섭 안 받으면서. 근데 이 CB를 발행하는 건 그만큼 시장상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하기가. 그래서 이제 CB를 발행하는데 요 기사가 그겁니다. 요 위에 보시면 자, 보통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이 CB를 발행하면요. 이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발행합니다. 그걸 해외 투자 자금이 사는데 외국 투자자, 주로 이제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이런 것들 있죠. 그 펀드 자금들이 투자하는데 얘네들이 회사 이제 별로 안 좋은 데니까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요. 파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무슨 조건을 붙이냐면 그 코스닥 사장이나 이런 이제 그 주요 주주한테 대차 거래라는 걸 해놓습니다. 저게 뭐냐면 주식을 빌려놓는 겁니다. 그 회사 주식을. 그걸 대차라고 불러요.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CB를 발행하고 나서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질 때 만약에 떨어지면 빌린 주식을 내다 팝니다. 외국인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 원 할 때 내다 팔아요. 전부.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죠. 개인들이 따라서 파니까. 그래서 이제 8,000원에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럼 2,000원 수익 내고 그 주요 주주한테 그냥 그 실물을 갚는 게 대차 거래거든요. 약간 이제 이자 주고. 그러니까 만 원에 매각해서 8,000원에 이제 사는 거예요. 후려쳐 가지고. 그래서 그 예, 그냥 CB는 전환하지 않고 만기 때까지 이자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빌린 주식을 이용해서 하락장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예, CB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해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뭐 경영 뭐 참여 목적이 아니겠죠. 투자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양쪽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예, 코스닥 기업에 CB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공매가 좀 짧은 기간이고요. 대차 거래는 좀 긴 기간이에요. 상환 기간이에요. 대차를 대주라고도 불러요. 대주. 주식을 빌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질문 잘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2과목 공부하시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공매가 뭐고 대차가 뭐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맛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누구만 깨져요? 대주주도 자금이 들어왔고 주식 빌려가지고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이자 받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예, 개인들만 박살나는 거예요.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 안 해요. 이거 말고도 투자할 게 많기 때문에 CB 발행한 기업 쳐다도 안 봐요. 상한가 세 방 쳐도.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가 형제지간인데요. 여러분 채권은 이제 만기가 있고 만기가 돼야지 원금을 상환받죠. 근데 이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발행하는 쉽게 얘기하면 조기 상환 채권이라고 보면 돼요. 조기 상환 채권. 그걸 누가 조기 상환 권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콜러블 본드, 퓨터블 본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말로 콜러블 본드를 수의 상환 채권, 수의가 임의란 뜻입니다. 임의로 상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콜러블 본드를 볼게요. 누가 조기 상환 권한을 갖고 있어요? 발행자, 채권 발행자, 회사죠. 그러니까 10년 만기짜리로 발행하면서요. 예, 뭐 7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일반 채권에 비해서 투자자가 이 콜러블 본드를 매입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정해진 이자를 받아서. 근데 중도에 상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도 상환할 때 이제 원금하고 나 그 잔여기간 이자만 주니까 나머지 이자를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해요. 여기 이제 뭐 현금으로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불확실해. 중간에 상환해버리면. 그리고 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니까 시장 원리상 가격이 일반 채권보다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게 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은 높겠다. 높겠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채, 다른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일반 사채에서 발행자가 갖고 있는 콜 가치. 콜이라는 게 이제 그 발행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권리거든요. 콜 옵션 권리. 그거 뺀 것만큼 싸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콜로블 본드는 발행자가 중간에 상환해도 되고 만기 때 상환해도 되죠. 그럼 뭘 보고 중간에 상환할 의사결정을 하냐면 시장 금리 방향입니다. 근데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때 중도 상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높아질 때, 낮아질 때? 지금 낮아질 때라고 돼 있죠? 낮아질 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낮아질 때 조기에 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왜 시장 금리가 낮아질 때 상환하려고 할까요? 채권 발행자가. 좋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예, 그 말씀도 맞고요. 여러분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가격은 원리가 올라간다고 보셔야죠. 그러면 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채권을 신규로 동일 채권을 신규로 발행하게 되면 이전에 발행하면 비싸겠죠? 비싸게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발행된 걸 조기에 갚아버리고 새로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조달이 많이 되니까. 비싼 만큼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금리 떨어질 때 상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 투자자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또 재투자해야 되는데 다시 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낮은 금리에 재투자해야 되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콜채권이고 그래서 이게 투자자한테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행되진 않아요. 근데 예, 시험용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퓨터블입니다. 그거는 수의상한 청구채권 그래서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원하면 원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반대 개념입니다. 가격은 비싸겠다. 금리 올라갈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원금 받아서 금리 올라갈 때 새롭게 발행되는 건 싸게 발행될 테니까 그걸 사는 게 좋겠다. 자, 자산유동화증권 이제 영어로 ABS라고 그래요. ABS. 이것도 이제 채권의 일종이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자가 발행하는 건데요. 채권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 지간에 돈 거래를 하는데요. 지금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싶은데 야, 나 가진 건 없지만 나를 보고 내 신용만 보고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찜찜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내 신용에 근거해서 내 신용, 나 앞으로 예 좋은 직장 얻고 그러니까 신용에 근거해서 그게 채권이라고 보면 돼요. 등급에 그래서. 근데 그 찜찜하니까 ABS는 뭐냐면요. 이렇게 돈 빌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또는 뭐 지금 땅을 갖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그거 팔아서 줄 테니까 이거 담보로 잡고 돈 빌리죠. 그러면 좀 위험이 작으니까 더 빌리기 쉽겠죠. 그게 ABS라고 보면 돼요. ABS. 그러니까 어떤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다른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하고 비슷한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거를 ABS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ABS 발행할 때는요, 그 채권하고 이것도 하나의 증권인데 조금 복잡해요. ABS가 월등히 복잡해요. 등급도 여러 개가 있고요. 중간에 뭐 상환할 수도 있고 막 원금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발행자가 은행이 만약에 ABS를 직접 발행한다 그러면 그 투자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간에 유동화 전문회사를 세워서 발행해요.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그래서 예, 서류상의 회사라고 보면 돼요. 유동화 전문회사. 페이퍼 컴퍼니죠. 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런 자산. 요런 자산을 새롭게 포장해서 이제 발행하는 게 ABS예요. 여기 그림을 볼게요. 여기 자산 보유자,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은행이 ABS를 한때 많이 발행했는데, 여러분, 은행은 대출로 자산을 운영하죠? 그럼 대출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기가 돼야 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중간에 그 대출자가 파산하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돈이 돌아야 되죠. 그래서, 예, 은행이 대출 채권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기에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할 때, 이 유동화 전문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얘한테 넘겨요. 가격을 정해가지고. 그럼 얘가 요걸 새롭게 포장해서 발행하는 걸 AB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개별 오렌지면 그걸 요건 주스로 갈아 넣는 거예요. 다르게. 이거 이제 델몬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잘 팔리게끔.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걸 이제 매입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예, 조기에 돈이 들어오니까 또 대출해줘도 되고, 또 미리 매각해버렸으니까 이쪽에 대출자 원금이 안 들어와도 다 얘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사는 거거든요. 대신 일반 채권보다 얘는 수익이 더 나는 거죠. 근데 저게 등급이 여러 개가 있어요. ABS는 위험이 큰 등급, 낮은 등급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저 투자자도 개인이 아니고, 큰 이제 펀드 자금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얘가 대부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 뭐 얘가 페이퍼 컴퍼니라서 또 자산 관리자 별도 위탁 계약을 맺고 또 업무 처리해 주는 대행 기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ABS예요. 채권하고 조금 다르다. 자, 이와 같은 예, 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정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서를 발행해야죠? 그게 이제 발행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채권하고 주식은, 예,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꼭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샀다 팔았다. 그걸 유통시장이라고 불러요. 이제 발행 시장, 유통 시장,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채권 발행 관련해서요. 좀 보고 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그 발행 주체에 따라서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상황에 보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게 국채입니다. 국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하고 회사채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요 97년도 이제 10년 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10년 더 됐지만 요때는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국채 비중이 29조. 예. 그다음에 회사채 비중이 더 컸죠. 90조. 근데 예, 2010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 국채는 발행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10배 가까이 늘었고, 회사채는 2배 정도밖에 안 늘었다 이거예요. 저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부정적으로 보면 나라 빚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회사는 왜 채권 발행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저게 이제 97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외환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회사 건전성 때문에 부채 비율을 200%로 무조건 이제 맞추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낮춘 거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제조업들은 100% 이내입니다.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 안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왜? 그렇지 않아도 캐시가 막 쌓이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이제 국채가 대부분 지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회사채였지만. 이제 국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주로 사냐? 이제 역시 큰 손. 그러면, 예, 은행이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요 가로는 이제 전체 비중이고요. 요쪽, 이제 세로축이 이제 단위가 좁니다. 좋은데. 하여튼 이제 은행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 이제 외국인도 이제 많이 늘었다고 그랬죠? 누적적으로 한 80조 정도 된다고 그랬고. 특이한 게 증권사입니다. 여러분, 증권사가 예전에는 큰 손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채권 시장의 예, 두 번째 큰 손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채권을 많이 예,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본시장법 얘기 아시죠? 아시죠? 이런 말 안 할게. 괜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 이제 자본시장법도 요 기초과정에 있죠? 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 근간은 다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예, 지금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예, 증권사는 예, 은행하고 달라요. 은행은 수신 기능이 있죠?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면 된단 말이에요. 보험사도 보험료가 먼저 들어오면 그걸 운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는 주로 중개 업무만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주식 사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 못 해요. 그런데 CMA라는 게 생겼어요. CMA. 증권사가. CMA. CMA가 은행 예금처럼 수신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된 수익률만 주면 되니까 주로 이제 실적 배당인데 이게 이제 그 돈이 들어오는 걸 운영하는데 주로 안전자산이 이제 채권에 많이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MA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큰 손이 됐다 이거예요. CMA를 팔게 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은행은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삼성그룹이 암만 돈이 많아도 은행업에 진출하면 안 됩니다. 진입 장벽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은 이제 그 공공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근고처럼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삼성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증권이 CMA를 파는데 그게 은행 예금 계좌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급을 그쪽에다가 넣어도 돼요. 그걸 막 이체시켜도 되는데 삼성 임직원이 아마 지금 2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가족까지 합하면 4인 기준으로 하면 80만 명 넘고 협력업체까지 이렇게 따지면 한 30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삼성증권이 CMA 팔 때 지금 그렇게 하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에 다 계좌를 그 협력업체까지 다 만들어라 그러면 한 번에 300만 계좌가 생기는 거니까 은행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덩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 CMA가 굉장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돈이 채권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자, 국채 비중이 크다 그랬죠. 국고채, 국채 혼용해서 쓰거든요. 이게 이제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우리나라 지금 발행하는 국고채는 만기를 네 가지로 발행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이제 짧은 걸로 하다가 지금 10년 만기, 20년 만기까지 늘어났고 그다음에 10년짜리 물가연동 국고채도 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권은 고정금리를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어떨 때 쥐약이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채권은 투자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정해진 이자 800원씩 받아봐야 나중에 돈의 가치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가 올라가면 보상이 안 따라요. 그래서 이제 물가 연동해서 물가가 올라간 만큼 이자를 더 주겠다. 가상금리 그런 식으로 발행하는 게 물가 연동 국고채고 이제 그 10년 만기짜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이제 전문 딜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요 아무나 이게 이제 경매 방식이에요. 이제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해서 낙찰 받는 건데 할당을 받는 건데 아무나 입찰할 수가 없고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딜러라 그래요. 전문 딜러.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현재 20개사가 딜러 자격을 갖고 있어요. 20개사면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유통시장에서만 사야지 발행시장에서 못 사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다 만약에 입찰할 수 있어서 다 나눠 갖겠다.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팔면 안 되는데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금융기관들이. 위험금은 그냥 정부 말 안 듣고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더 교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놨고 대신 얘네들은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시장 조성 의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시가 평가. 채권 시가 평가. 시가는 이제 시장가로 평가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은행에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투자 상품입니까? 저축 상품입니까? 늘 정해진 이자를 주니까 위험이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원금 까질 수도 있죠. 투자 상품인데요. 채권은 예전에 대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저축 상품으로 봤습니다.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이 무조건 줬어요. 투자자한테. 시장 가격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줬어요. 그런데 대우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투신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똥값이 되면서 부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둘러서 이제 채권 환매를 투자자들은 하는데 늘 이자를 줘야 되니까 원금 이자를 줘야 되니까 시장 가격은 반토막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신사들 부실이 커져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바꾼 거예요. 주식처럼 똑같이 투자자한테 위험을 전가시켜야 되겠다. 채권도 이제는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으로 봐라. 그래서 이제 장부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채권 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이익 났는지 손해 났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 기준 가격 계산할 때 시가로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수익률이 막 그래요. 2000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합긴 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연도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가 평가한다. 그리고 저축 상품이 아니고 투자 상품. 원금 손실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이제 전환됐다. 그 다음에 국고채 통합 발행 제도라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매월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건을 달리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떨 때는 이제 만기를 3년짜리 하고 또 표면이율을 8%짜리를 발행하다가 뭐 6%짜리 이렇게 하게 되면 채권 종류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이 잘 안 돼요. 물량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르게 하면.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거래하기가 용이치 않아가지고 예, 통합해서 발행해요. 그래서 뭐를 통일시키냐면 조건 중에서 만기하고 표면이율, 표면금리가 표면이율이죠. 아까 이자 요걸 통일시켜서 이제 발행함으로 해가지고 예, 유통이 잘 되게끔 예,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밑에 보시면 3년, 5년짜리는 6개월 단위로 통일시켜서 발행하고 10년, 20년짜리는 1년.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시험 얘기 또 할게요. 우리나라 국채 관련한 특징을 열거했다. 해당 사항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채 그 기관 투자가들이 입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채권 발행할 때 공모 입찰 발행이라고 그래요. 경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만약에 지금 예, 100억 원어치 발행하겠다. 그러면 아까 그 국채 딜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딜러들한테 니네가 조건을 적어내라. 그러면 할당해 주겠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이제 입찰하는 건 두 가지를 적어내요. 수익률을 적어내는 수익률 입찰이 있고 또 가격을 적어내는 가격 입찰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익률 입찰을 많이 하고요. 저 수익률과 가격은 역의 관계가 있다는 거 이제 다 이해되시죠? 수익률 5%일 때하고 4%일 때. 그러면 가격으로 말을 바꾸면 4% 적어내는 건 비싸게 사겠다고 적어낸 애란 말이에요. 5% 적어내는 싸게 사겠다고 적어내는. 그러면 이제 그 할당을 해주는데 낙찰되는 게 복수, 단일, 차등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진화한 겁니다. 복수는 뭐냐면 투자자별로 자기네가 적어낸 조건대로 따로따로 다 낙찰되는 겁니다. 근데 뭐부터가 낙찰돼요? 물량이 돌아가는데 최저 수익률 적어낸 예, 금융기관부터. 그러니까 수익률 4%면 나는 사겠다, 5%면 사겠다, 6%면 사겠다 이렇게 적어내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누가 좋아요? 누구한테 파는 게 제일 좋아요? 4%. 수익 4%만 달라고 그랬으니까 비싸게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 수익률부터 물량이 탁탁탁탁 해서 조건이 여러 개 생겨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누가 위험 부담이 있냐면 발행자는 유리하지만 투자자가 불리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 6%에 낙찰돼 갔는데 나는 4%에 낙찰했단 말이에요. 낙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가서 심할 썼어야 되거든요. 사유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가격이 나왔어요.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최고 수익률. 요거는 이제 투자자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겁니다. 발행자가 불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발행자가 안 좋고 이건 투자자가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예, 절충해서 나온 게 차등이에요. 그래서 그 입찰한 금융기관들이 수익률 적어낸 걸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블록 중에 최고 수익률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저냐 최고냐 이런 말들이 시험용으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여섯 개의 딜러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A는 이제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제일 높은 수익률을 적어냈어요. 5.5달러. 예, F는 4.99 수익률 달러. 그러면 복수 조건으로 낙찰되면 어떻게 낙찰됩니까? 얘네 물량이 다 들어가면 일단 누구부터 물량을 준다? A입니까? F입니까? 발행자 입장에서는 누구부터 주겠어요? F. 4.99면 만족하니까. 얘부터 물량을 줘요. 근데 다 따로따로. 그래서 A까지 물량이 돌아가면 다 따로따로 여섯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유리해요? 발행자 입장에서 유리해요. 투자자는 안 좋잖아요. 특히 누가 안 좋아요? F. 이걸 저주받았다 그러죠. 승자의 저주. 낙찰받고도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단일 가격 그러면 하나로 다 통일돼요. 여섯 가지 조건 중에 뭐로 통일돼요? 제일 높은 거. 그러면은 요 B부터 F까지는 자기가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익률로 낙찰됐으니까 좋은 거죠. 예, 투자자 입장에 유리해. 근데 이제 발행자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차등. 차등 그러면 그룹을 나누게 돼 있는데 3BP 기준으로 나눈다. 그럼 뭐냐면 3BP면 몇 프로죠? 0.03. 그래서 저 중에 이제 최고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A가 최고 수익률이 몇 프로죠? 5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이제 그룹을 나누는데 구간을 나누는데 3BP니까 여기 0.03 그러면 5.03. 그러면 요 차가 3BP죠? 0.03%. 요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5.02. 5.03.
0.00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4.99 블록을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4.97. 그래서 그 제시한 수익률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이 중에 최고 수익률로 이제 낙찰이 되는 겁니다. 구간 구간. 그럼 A하고 B, C는 요 첫 번째 구간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5.05 요걸로 낙찰되는 거고, 그 다음에 D2는 5.01, 5.00이니까 요 구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2가 되는 겁니다. 5.02. 그러니까 얘네 둘은 자기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걸로 낙찰되는 거죠. 그리고 F는 4.99.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별로 달라지는 이런 방식으로 예, 낙찰을 시켜줘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차등 가격. 자, 유통시장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발행시장 얘기를 많이 했고요. 유통시장 이제 사고 파는 시장인데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여러분 유통시장에서 주로 투자를 하죠.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계좌를 통해서 이제 홈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채권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거든요. 유통시장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채권은 규모가 크고요.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단위로 거래되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채권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건 채권형 펀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 아까 큰 손들이 매매를 하는데 주로 이제 장외에서 거래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장외. 장외. 그래서 이제 장외에서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브로커가 있어요. 딜러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예, 중간에 이제 커미션 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융기관 가면 특히 증권회사 가면 이 채권 전문 부서가 있어요. 그 팀이 있는데 팀장이 있고 밑에 이렇게 이제 그 조직원들이 있는데 단말을 다 켜놓는데 이제 채권 시세를 다 켜놓고요. 야후 메신저를 이제 켜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은행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장애니까 증권사에 요청이 오는 거예요. 내가 채권 한 50억치 국채를 사고 싶은데 요런 조건. 근데 그 팔려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달라.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했어요. 불편하겠죠? 예, 장애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채권 전용 거래 시스템이 생겨가지고요. 금융투자협회가 그래서 이제 그거 장외에서 저렇게 메신저를 하다 보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커미션을 많이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채권 전용 거래 시스템. 영어로 프리본드라고 부르는데 프리본드. 그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해가지고요. 갖고 있는 정보를 그걸로 가지고 이제 투명하게 거래하는 그 장외의 단점을 이제 커버하는 거예요. 채권은 장내 비중이 커요? 장외 비중이 커요? 장외 비중이 월등히 큽니다. 자, 이제 3장부터 조금 내용이 어려워져요. 이제 수학 개념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시죠. 하지만 중요하죠. 이제 채권 적정 가격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따지는 거. 여러분, 요 신문기사 요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요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는데 그럼 펀드는 매일매일 기준가격을 발표해야죠. 그럼 기준가격이 떨어지면 안 주는 거죠. 근데 금리 올라가면 채권형 펀드는 운다.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제 얘기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채권 시장 가격은 이전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산운용회사가 그 채권형 펀드를 운영할 때 그 수익률을 평가하는데 수익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지면 예, 이제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이탈할 것이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형 펀드 좋다 나쁘다? 안 좋다. 금리 하락기에 좋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거의 바닥이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죠. 그러면 지금 서둘러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채권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꼭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냐.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거는요. 개념이 이겁니다. 채권은 주는 돈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내가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서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1년 후 이자 얼마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기 때 얼마 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다 현재 가치화하는 겁니다. 1년 후에 들어오는 거, 2년 후에, N년 후에 들어오는 거, 이게 만기라고 보면 원금도 들어오겠죠. 그것을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금리로 나눠요. 요건 1년 후니까 1승, 2년 후는 2승.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눠서 다 합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할인 모형이라고 불러요.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이걸로 계산해요. 여러분, 그 옆에 식이 있는데, 이건 공식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관계식이에요. 금융자산 가격,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게 시그마 그래서 다 합한다는 뜻이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라는 겁니다. 캐시플로우. 이거 미리 알고 있다라고 보면 이것을 현재 가치 하기 위해서 금리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후냐, 2년 후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주식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주식 갖고 있을 때 캐시플로우는 뭡니까? 배당. 그쵸? 팔지 않는다 그러면. 원금은 안 주잖아요. 채권 갖고 있으면 배당 대신 뭘 줘요? 이자. 그리고 만기 때? 원금. 근데 이제 요거 시점들이 다르죠. 그럼 요걸 현재 가치하기 위해서 금리로 할인하는데요. 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 10%다, 이렇게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이 채권은 이제 만기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써요. 만기 수익률로 할인해요. 영어로 YTM이라고 부르는데, 만기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은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할인율로 쓰는 게 만기 수익률을 써요. 그러니까 봐봐요. 채권 가격하고 요 만기 수익률은 역의 관계가 이제 발생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주식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역의 관계가 있어요. 요게 올라가면 요거 떨어져요. 반대로 시장에서 가격이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면 여기 내재된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여러분 항상 일정한 거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 재계산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을 근거로 해서, 예, 가격을 집어넣어서 뒤집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샘플이 그거죠. 만기 수익률을 이제 이용해서 할인율로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만기 수익률 정의가 이거예요. 채권 가격과 채권 보유 시 현재 가치 일치시키는 수익률. 이런 말 나오면 만기 수익률을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 예를 볼게요. 예, 3년 만기 액면 만 원짜리 표면 금리, 이거 이자죠. 10% 이자를 주는, 예, 채권이 있는데 지금 시장 가격이 9,52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재되어 있는 만기 수익률이 몇 프로짜리냐 이거예요. 몇 프로짜리냐. 그러면 예, 현금으로 보면 액면 만 원에 이자 10%. 예, 이표체라고 보고요. 그럼 1년 후 1,000원 들어오겠죠. 2년 후 1,000원. 만기 3년 후에 원금하고 합해서 11,000원. 그럼 이걸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R을 찾아내는 거니까 만기 수익률. 1승 이렇게 해서 요 지금 시장가의 9,520원이니까 요거 이퀄이 나오는 요 R을 찾는 겁니다. 이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거꾸로 만기 수익률을 알고 있으면 가격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근데 이제 반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3승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거는 예,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직이 중요한 거죠, 로직. 컴퓨터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게 똑같은 거 넣는 거거든요. 1년짜리든 2년짜리든. 그래서 10%를 넣어서 이게 9,520원이 안 나오고 만약에 시장가격이 9,520원인데 9,510원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소점을 달리해가지고 넣어갖고 근사치를 찾아내. 그런 걸 시행착오법이라고 불러. 그런 식으로 찾아내거나 아니면 재무계산기를 이용해서 찾아내거나. 자, 여기 빈칸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복리채, 할인채 이런 개념 아시죠? 만기 때만 돈이 들어오냐? 중간에 들어오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채권 가격 계산할 때는 공식을, 이게 식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일반식이에요. 요 관계를 이용해서 할인하는 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 만기 때 돈이 들어오냐? 중간에 돈이 들어오냐? 캐시플로우를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할인할 때 만기 수익률 몇 프로인지 이걸 할인하면 그 적정 가격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네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복리채 케이스인데 조건을 어떻게 발행했어요? 만기 3년, 액면 만 원, 표면율 8%, 이제 수익률 나와 있네요. 10% 주고 매입했다. 만기 수익률 10%. 그러면 1번. 자, 이거 복리채니까 중간에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 그럼 이거 현금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이고 이제 이게
1년, 2년, 3년, 이때가 이제 만기라는 건데 중간에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만기 때만 한 번에 들어오는 1번. 얼마 들어와요? 이거 씩 만들 수 있죠. 원금 만 원에다가 이자, 복리니까 표면이율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8%. 0.08에 몇 승? 그럼 이제 만 원보다 많이 들어오겠죠? 자, 이게 얼마냐는 나중이고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 요 시점에서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2번. 그럼 피재료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캐시플로우가 딱 요 3년 후에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자에 요거 넣고요. 나눠주면 돼요. 나눌 때 뭘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수익률. 0.1. 10%니까 이거에 몇 승으로 나눠야 돼요? 왜? 이게 3년 후의 돈이니까 이거 현가 계산할 때. 3번은 뭐가 될까요? 3번. 3번은 이제 이거죠. 가격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잔조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잔조기간 2년 15일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행 시점이 아니고 이 시점에 이제 살 때는 얼마에 사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는 미래에 요거 들어오는 거죠. 요건 변화가 없고요. 이제 나눠주는 것만 변화가 있죠. 아까는 이게 3년 후에 돈의 가치였는데 이번에는 2년 15일 후에 돈의 가치니까 할인할 때 2년, 2년은 복리 개념으로 이렇게 2승 이렇게 나누고 바로 곱하기 1 플러스 0.1, 15일이니까 365분의 15 이렇게 일할 계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식 자체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계산하는 걸 막 지긋지긋해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공식이 없다 이거예요. 공식이. 그래서 주식 가격 계산하는 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 슬라이드 이용했습니까? 근데 왜 나 할 때 이렇게 안 되지? 자, 이제 조금 더 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봐볼게요. 복리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할인채를 봐볼게요. 할인채. 할인채는 자, 똑같이 봐요. 조건 똑같은데 3년짜리라고 봐요. 1년 이내라고 그랬지만 이제 3년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할인채도 중간에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만기 때 돈을 주는데 만기 때 뭐만 준다? 현금으로? 이렇게 되겠죠. 만 원. 무조건 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만 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3년에. 그럼 1번은 만 원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요 시점에 발행가격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인채 발행가격은 이자를 선공제하는 거니까 이제 독특하죠. 그래서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원금 만 원에서 이자를 빼고 사는 거니까 이렇게 뺍니다. 여기서 예, 연 8% 이자를 주고 3년치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할인채 이자 공제하는 건 복리 방식이 아니고 달리 방식으로 합니다. 달리 방식으로. 이렇게 식 세우면 되니까 이게 얼마 돼요? 7,600원 되겠죠? 살 때 7,6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예, 2,400원 빼는 거니까. 3번은 답이 뭐가 될까요? 잔존 기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예, 2년 15일 넘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같이 할인 모형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발행 가격 계산하는 것만 최초 가격만 할인채는 독특한 거고 중간중간은 할인 모형 똑같아요.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이때 발생하는 요게 만 원이죠, 우회가. 2년 15일 남았으니까 할인하는 건 똑같아요. 현재 가치 구하는 개념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이게 이제 얼마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시험에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 문제예요. 시험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가격이 나는데, 단순 가격이 안 나고, 최근에 어떻게 나고 있어요? 이제 틀리라고 냅니다. 10개 중에 틀리라고. 그러니까 만기 3년 남았을 때 사가지고,
1년 후에 팔았다고 쳤을 때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 때 가격과 1년 후에 2년 남았을 때 가격을 내가 계산해서 차를 따져야 돼요.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렇게까지도 이제 시험에 최근에 내거든요. 그러면은 틀리면 되죠, 뭐. 하여튼 재미없네. 지금 이제 맛을 본 거고요. 근데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원리가. 이 정도만 아시면 예, 이제 기본서 공부하실 때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수익률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좀 쉴게요. 자, 채권 수익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만기 수익률. 오늘 그 만기 수익률 그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다. 자,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은 자, 채권을 여러분 이제 매입할 때 채권은 정해진 이자 원금을 받으니까 이게 그러면 홀딩하면 수익률이 도대체 내가 산 가격 때문에 몇 프로 나는 건지 이런 걸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런 걸 알고 사게 돼 있어요. 수익률을 알고. 근데 만기 수익률은 전제 조건 두 번째 점을 먼저 볼게요. 자, 만기 수익률 계산할 때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중간에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표체는 중간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이자를 주면 재투자가 들어가는데 재투자할 때 그 만기 수익률과 똑같이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수익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보면 예상 수익률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나는 게 아니고 만기까지 홀딩한다고 해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점에 보면 특히 무슨 채권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냐면 이표체입니다. 왜냐하면 이표체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인 재투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투자는 그때그때 시장금리에 하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왔을 때 시장금리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시장금리는 변할 거다 이거예요. 변할 거다. 그러면 이표체는 만기 수익률 실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대적으로 복리채나 할인채에 비해서 어렵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또 초과 수익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시장금리가 보유기간 동안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는 홀딩을 전제로 했으니까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대신 돈이 들어왔을 때 높은 금리에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생각한 것보다 재투자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현되는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보다 커질 수가 있고요. 반대일 때는 작아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방향을 예측할 때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할 때는 기왕이면 이표체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때는 이표체 사면 안 되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그런 걸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효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있어요. 자, 만기 수익률은 반드시 만기까지 홀딩하고 그래야 달성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답답해요. 우리는 중간에 아무 때나 사서 아무 때나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 가격 대비 판 가격, 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내가 꼭 만기까지 홀딩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실효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근데 실효 수익률은 복리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연평균은 달리 방식. 그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건 아시잖아요. 복리로 미래가치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복리로 미래가치는 내가 현재 이만큼으로 샀다 그러면 수익률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N년간 투자했다 그러면 이게 복리지 않습니까? 달리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N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요 원리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 그러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알고 그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 알면 식을 대입해서 R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례에 똑같은 거 7,200원에 사가지고 1,500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근데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그럼 수익률은 항상 기준이 연입니다. 연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실효 수익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간단해요. 여기다가 식을 넣으면 되죠. 여기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넣으면 돼요? 실효 수익률은? 자, 나중에 들어온 돈이 얼마죠? 만 500원. 처음에 채권 얼마 주고 샀죠? 7,2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인데 몇 년간 보유했죠? 여기서 R 찾아내면 돼요. 이제 루트가 들어가겠지만. 똑같은 거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미래가치 요만큼. 처음에 요만큼 투자했고 그럼 1 플러스 R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R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나오겠죠? 식이 다르니까. 뭐 어떤 게 크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거? 여기 밑에 게 크게 나와요. 이상하게 밑에 게? 밑에 게 크게 나와요. 연평균수인. 달리 방식이 크게 나와.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